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오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동화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 건축하여 전망에 들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약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것을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귀하고 좋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가 시도했는데 예기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좀 더 다른 분보다는요 실감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는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덮어두고 뭉뚱거려서 그냥 비판한다는 것이죠. 이 비판 중에도 생산적인 비판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목적은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잘 이끌고 인도되어 그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잘한 것이죠.
반면 파괴적인 비판은 그릇된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감없이 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을 쌓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산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 파괴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파괴적인 비판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비판은 성벽 재건과 또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향하여서 했던 것 아니죠. 여러분, 성벽 중수가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성벽 재건이 누구의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시는 그 일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비판한다. 이것은 사실상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파괴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일을 추구해서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아에서 시작된 이 비판이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갔다는 것이죠. 비판하고 성내기를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듯 파괴적인 비판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 모여든 사람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파괴적인 비판을 일삼는 그 일에 동조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파괴적인 이 비판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판에 동조하는 이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 파괴적인 비판으로 해서 남을 실족케 하는 그 자리에 이른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판과 반대,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데미지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 파괴적인 비판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죠.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그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파괴적인 비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는 기운을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힘을 빼버리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다 빠졌으니. 성벽을 쌓는 그 일에 흙을 나르고 짐을 나르는 사람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냥요? 아닙니다. 파괴적인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웃음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딛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상실되죠. 마음이 상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만 하면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시험거리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성경공부의 이참 속에서 은혜 받아야지. 옆에 계신 분이 예배에 졸지나 말하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너가 한다고 그렇게 자족해 하지는 않습니까? 패배의식을 가지고 의욕해 만들지는 않습니까? 의욕을 잃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누가 주는 것일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힘을 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힘을 빼서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팽팽한 풍선을 바늘로 찔러서 바람을 빼버리는 것처럼 충만한 열정에 그 바람을 마귀가 빼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이런 김 빼기 작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귀의 김 빼기에 하나님께 힘 빼기로 나가야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마귀의 김 빼기에 하나님께 힘 빼기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사막이나 모래길을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억해 내시면 뭐 아라비아 사막이라든지 한번 가시면 꼭 가이드들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타이어의 바람을 50% 빼버립니다. 만약 도로에서 달리던 그 상태로 모래길에 사막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푹푹 빠져간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초래할 수도 있기에 모래길에 가기 전에 타이어의 바람을 50% 뺀다는 것이죠. 타이어의 공기압을 줄이면요 모래와 접촉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모래길을 쉽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의 김빼기 전략에 여러분 그냥 속아서 넘어가서 쉽게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힘을 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힘을 빼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힘을 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회복해 하심으로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힘을 빼면 우리의 힘은 최소화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이 최대가 될까요?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힘이 최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힘을 빼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좌절과 절망의 환경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는가? 왜 납작도 하나님을 엎드리게 하시는가?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능력 주시기 위해 철저히 우리의 힘을 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반대로 우리의 힘을 빼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중단되도록 그렇게 마귀는 힘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속에, 또 여러분 삶 속에 비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빼게 만듭니까?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이 시작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파괴적인 비판으로 인해 찾아오는 위기는 낙심케 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유혹이 그 마음에 엄습했다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누가 품게 만드는 겁니까?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괴략이고 전략이구나. 여러분, 그거 눈치채셔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루는 이 마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렇게 경매를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참 신기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 중에 한 물건에는 비매품이라고 그렇게 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여기에만, 이것 하나에만 비매품이라고 붙여놓았냐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이기에 이렇게 했냐고.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서 혹시나 엄격결에 그냥 이거 팔아버릴까봐 그거 조심하느라고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자신의 일을 대부분 다 해주기 때문에 다른 도구는 다 팔아도 이거 하나만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낙심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마음도 이것만 있으면 뚫어낸다는 겁니다.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낙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낙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낙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3절과 17절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라. 또 17절에는요,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라. 잡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서로를 지키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 이 상황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또 위험한 그 순간에 함께 뭉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낙심을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했고, 또 일하다가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즉시 모여서 함께 대적과 함께 싸웠던 것을 보게 되죠. 함께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 우리에게 낙심의 욕서가 찾아올 때 나 혼자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그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옆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낙심으로 놀랍게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이러한 동력과 그 협력을 통해 더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만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힘을 더하시겠다고. 이사야 40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서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유스턴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괴적인 비판으로 인해 찾아온 위기는 두렵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11절의 말씀이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군들이 이러한 일을 위해 지금 준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누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죠? 파괴적인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적군이 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적들과 인접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요, 두려워서 열 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얼마나 두려웠다면 느헤미야에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며 그들을 다독거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두려움 또한 어디로부터 오기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두려움 또한 마귀가 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주신다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마음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이구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과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 우리를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뭐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로 펼치셨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기에 그들의 입술 속에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선포가 있는 그 순간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름처럼 영화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크고 위대하신 분,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떠올리며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다급한 하나님을 찾죠. 그러기에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이나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보니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데 도망가는 군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기가 충만해서 더 전장의 자리로 달려가 진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 이미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면 맞닥뜨리는 겁니다. 싸우러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원리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힘을 다하여 내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에 그 힘 가지고 담대히 싸워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하나님 주신 승리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싸운 결과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적들의 계략을 파해 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중단치 않고 성벽을 중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안종일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비판의 목소리로, 파괴적인 비판으로 속삭일 겁니다. 그때 기운도 힘도 다 빠져버리겠습니까? 낙심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대마귀 두렵다고 그대 몸을 살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힘을 빼고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므로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요,